같아요. 랭크업 들어가야 되겠다. 인작가님이시다, 인작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너무 예뻐요. 오~ 이제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너무 예뻐요. 완전 새롭게 태어났네. 처음 보았을 때 느낌은 닮았어요. 계속 퇴일 했잖아요. 머리에는 대강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올지가. 이 소파가 어디 있자는 거고 이게 어떻게 도울지 알고 로바우스처럼 그런 느낌을 줄 알았는데 딱 순간 친해요 되게. 고맙습니다. 계속 설명을 듣고 계속 통화를 하고 업데이트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안 좋아요. 그거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되게 좋았어요. 친분들 때문에 업체를 되게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물어보면 이거요? 이렇게 놓고요. 이거 날리고 부술 거예요. 30조에 30조 인테리어 들으면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걸 하시고 나면 주변에 친구분들도 인테리어 하시면 아마 거의 박사급으로 너 그러면 안 돼. 키 큰 게 한 거 아니야? 이러면 내 편도 잘 나와. 아마 그러시고. 저도 저희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막연하게 느꼈던 그런 감정이 아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아직 여기 살지도 않았는데 뭔가 친근한 느낌이 사실 들고 어디가 딱 마음에 든다 이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가 다 너무 훌륭하고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뭔가 우리가 복을 받을 것 같다라는 집이 있어요. 여기를 딱 들어왔는데 정성이 들어간 어떤 음식 맛을 보는 것처럼 이런 기운이 좀 느껴진다는 거죠. 왠지 여기 들어오면 앞으로 우리가 되게 잘 될 것 같고 뭔가 행복한 미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들어서 더 이렇게 행복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동안 기다렸던 기간 플러스 이건 딱 보는 순간 어? 이게 뭐지? 부분을 딱 보는 순간 아, 죽여버려 까주면 안 되겠냐 얇게라도 만들면 안 되겠냐 와이프한테 어느 얘기했어요 나는 기둥이 하나 있어 오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런 게 있어? 그때 한번 왔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와이프한테 이게 너무 넓어 좋아 대박 요리를 안 한다고 하시겠지 대박감이 있어서 좋다는 제가 가장 머무는 장소 그런 게 더 사실은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안방 특히 이제 화장대 파우더룸 상판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비유를 하면 깊은 물 초록색 물도 있잖아요 물 전 시골 출신이라든지 그런 물을 보면 되게 친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딱 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홈오피스를 봤을 때 일단 되게 심플하고 책상 앞에 보이는 그런 뷰가 너무 좋았어요 보통 이렇게 거꾸로 돼서 문을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책상이 거꾸로 이렇게 돼 있고 앞에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머무는 시간까지 생각을 해서 앞에 숨은 공간 알파룸이나 뭐 이런 거 연결해서 한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하신 분들의 의도가 저는 느껴져서 저는 사실 그런 공간들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우편으로 공개하고 다 봤어 한번 가보자 그랬어 그래 가보자 이미 우리는 그전 인테리어에 마음 많이 살거든요 다른 인테리어 업체 얘기하신 거예요? 네, 돈이 될 만한 것만 계속 권유를 하시니까 아무런 컨셉 없이 그날 손님 많았는데 신경 주파들이 보시고 오는데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통째로 하면서 누나 안 되는구나 떨어졌구나 그 다음에 정지민이 전화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떠세요? 전화 받았는데 한자는데?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여를 많이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 유치 타격 몇 개 더 꺼내봐 이렇게 설계가 일단 한번 나왔을 때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빨리 한다고 이 동네 얘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보러 오게 되었어 아 예 다 했겠어 그래서 결론은? 기다리는 거죠 정말 기다리면이요? 기다린 만큼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태블릭도 정말 이 코스는 보고서 이런 코팅도 있구나 진짜 안 되는 거야 태블릭 좀 봐야 돼 완전 맞습니다. 몸에 닿는 곳이니까 계약을 한다는 전제하에 갔어요 사무실을 두 번째에 저는 뵀었는데 저는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 잘했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 멘트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두 분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너무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 계속 웃고 있었잖아요 네네. 거의 신앙심으로 신자가 돼서 우리 가는데 한편으로 그러면 어땠어요? 거의 낚인 거 아니야? 고객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거 너무 잘하시는 거 같은 거 같아요 내가 잘하나 봐 두 번째 멘트가 또 생각이 사실은 되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한참 이렇게
설교도 계속 안 나올 때 저희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짱 먹자. 이 동네에서 우리가 짱 먹자. 그때도 다시 한번 진심의 어떤 느낌이 왔고 다른 때는 처음에 뭔가 되게 다 해줄 것처럼 하고 점점 이렇게 희망이 없어지는 느낌, 신뢰가 깨지는데 무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점 고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다 완성이 됐을 때 정말 만족감과 정말 감동이 정말 몇 배가 되는 그런 느낌? 저희가 매번 무아 얘기를 하니까 다 돼서 보러 갈 거야 라고 했더니 저희 아들이 정말 그랬어요. 엄마 나 옥수장님 보고 싶어. 엄마 옥수장님 왜 좋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다 좋아하니까 엄마 잘생겨서 좋아하는데 아 제가 원래 잘생긴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생긴 사람 좋아하잖아.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아니 아니 그것도 그건데 엄마는 옥수장님처럼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우 감사한 말씀. 나 생일이 오른다. 안될것 같아서 너무 많아요. 이제 서로 각자 열심히 살려서 너무 많아요. 그럼 혹시 의뢰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도 보면 하나하나 흔쾌하게 공유해주시고 나도 이런 그 생각했지만 아 저렇게 실현되는구나. 무조건 싸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좋은 물건을 싸게 사면 정말 운이 좋은데 예산을 우리가 뭐 3천을 잡았다 그럼 3천을 맞춰서 하면은 거기에 맞게 뭔가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을 했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이긴 한데 내가 어떤 집을 이렇게 구현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부분이 들어간 집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저희 남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게 뭔가 구현될 수 있고 구현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비용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또 기분 탓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프라이즈를 많이 하십니다. 선물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이건 저희가 해본 팁인데 선물이 일단은 기분 좋을 때마다 하나씩 게임처럼 빵빵 터져요. 머리빵처럼 어떤 표면적인 그런 이제 액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저기 상담을 많이 다녀봤지만 결과적으로 다 나올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처럼 만족도 높은 이런 결과를 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강추! 지효 같은 경우는 저보다 가족들이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와이프나 아들이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돈 제일 많이 들여간 홈바 가지고 계셔. 제일 공들인 홈바 아빠 공간 지금 거기로 딱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야! 들렸다! 되게 감동적이게 얘기하셨는데 나 울 뻔했잖아. 눈물이 쏙 들어갔을 때 제가 행복해야 사실 가족이 행복하거든요. 제가 막 아무리 조절을 해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부부싸움을 하고 하면 그 화가 자꾸 이렇게 아들들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단순하게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겠다. 저처럼 남편도 때로는 자기 공간에서 자기 생활을 하고 자기가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저는 막 공부만 하고 이러는 거 사실 원하지도 않고 저 공부를 시키지도 않아요. 가족들의 어떤 개인 취향과 삶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만든 이 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꿈꾸고 하고 싶은 거를 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는 그런 성장을 조금 했으면 좋겠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기가 복층이니까 노후 애들 다 나가면 저희 둘이 살고 위에는 해주고 그때 네. 아빠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세요. 네. 다시 오세요.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친구가 또 위에서 산다든지 그런 생활을 꿈꾸면 저 살고 싶거든요. 그게 진짜 다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러면서 각자의 자기 얘기를 이렇게 가족실에서 대화를 하는 뭐 이런 또 집중하는 소통의 공간 이런 공간도 생각을 하면서 되게 행복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 둘 셋 양파인 것 같아. 얘는 치약인데요. 또 찍으시니까 세균이 일단은 잘 닦이고 그거 어디서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건 닥스메디라는 회사인데 저한테 말씀하시면 나으실 거예요. 이런 거 네. 칫솔 주변에 이런 거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다방으로 다방으로 제가 제일 기다리는 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쌍값에 팔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